그녀를 처음 봤던 건 1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다. 지금의 영주씨와는 달리 왠지 모르게 서글퍼 보이는 모습이 내가 기억하는 그녀의 첫인상이었다. 아직 오픈 전인 건가? 아무도 안 계세요? 네? 아, 네. 아, 서점이 생겼길래요. 혹시 아직 오픈 전인가요? 아니요. 오픈은 했는데요.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. 네, 그게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딱히 제가 사과받을 일은 아니네요. 서점 문은 닫혀있지 않지만 제 마음의 문이 닫혀있습니다. 마음의 준비가 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활짝 열어둘게요. 좋은 책을 좋은 기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주인장의 마음이라 여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휴남동 서점. 됐다. 그땐 단순히 응원하는 마음이었다. 무슨 일인진 몰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울고 있는 게 마음 쓰이는 정도였다. 어서 오세요. 오늘은 밝아 보이네. 저 혹시 지구 끝의 온실이란 책 있나요? 아, 네. 저기 왼쪽 책장 세 번째 칸에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찾았다. 이게 뭐지? 일상의 크고 작은 불행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. 그저 소중한 누군가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.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. 어쩌면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세계를 구원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. 지금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. 여기 커피 나왔습니다. 저, 사장님. 네? 아, 혹시 찾으시던 책 못 찾으셨나요? 아니요, 찾았습니다. 다행이네요. 혹시 책들마다 써진 소개글은 다 직접 적으신 건가요? 네, 손님들께서 책 고르는데 참고되시라고 혼자 끄적여 본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서점 안에 있는 모든 책마다 하나하나 붙어있던 그 작은 메모글은 짧지만 호감이 가는 글이었다. 마치 그녀처럼 따뜻함과 섬세함이 녹여져 있는 그런 글. 저 커피 리필 되죠? 오늘은 커피 말고 루이보스는 어떠세요? 루이보스요? 많이 피곤해 보여서요. 어제도 글 쓰느라 늦게 잠드셨나 봐요. 어떻게 알았어요? 나 글 쓰는 거? 아, 죄송해요. 손님이 작업하시는 거 지나가다 우연히 봤거든요. 아, 저 작가 지망생 맞죠? 네? 카페인도 좋지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집중에 더 도움되실 것 같아요. 여기요. 아, 이건 서비스예요. 작가 지망생 손님을 응원하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서비스. 커피는 그래도 카페인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때 드릴게요. 아, 네. 잘 마실게요.
감사합니다. 파이팅! 나를 작가 지망생으로 오해하는 모습은 간질거리게 귀여웠다고 기억한다.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얘기하면 실망할 것만 같았고 그녀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.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나를 마음껏 응원하게 하고 싶었다. 나는 그런 영주 씨를 내 멋대로 기호하고 싶었고.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해요. 그래야 뱉어지는 것들도 있어요. 그렇게 오래 울다 보면 어느 날은 울지 않고도 버텨져요. 감사합니다.